안녕하세요. 자동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였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차량의 에어컨 필터 사이즈에 맞는 필터를 구매해서 셀프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터는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활성탄 HEPA 필터로 구매하였습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러브 박스를 열고 양쪽에 있는 클립을 제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쇼겁쇼바를 뺍니다. 에어컨 필터 커버를 양손을 이용하여 탈거합니다. 더러워진 기존의 에어컨 필터를 제거합니다. 에어컨 필터를 제거하면서 필터 삽입 방향을 확인합니다.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가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진 에어컨 필터 커버를 닦아줍니다. 새로운 에어컨 필터 포장을 뜯습니다. 에어컨 필터 삽입 방향을 확인합니다. 아까 확인했던 방향과 동일하게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도록 삽입합니다. 에어컨 필터 커버를 삽입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쇼겁쇼바를 결합합니다. 양쪽 클립을 체결합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